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 터널인 보령 해저 터널이 10여 년에 걸친 공사 끝에 올 연말 개통됩니다. 해저 터널이 연결되는 원산도에 해상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인근 서산 간월도에 대규모 관광지가 들어서는 등 서해안 관광 지도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대천항과 해저 터널로 이어지는 보령 원산도와 인근 삽시도가 해상 관광 케이블카로 연결됩니다. 섬과 섬 사이의 케이블카는 국내 최초인데 총 길이는 3.9km에 달합니다. 아름다운 서해 바다와 주변 90여 개의 섬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령시는 지난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실시 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습니다. 모두 1,000억 원이 투입되는 해상 케이블카는 2024년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보령시는 해저 터널과 함께 안면도와는 해상 교량으로 이어지는 국도 77호선의 중심 원산도에 이천실의 리조트와 해양치유센터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해양 레저, 해양 관광, 해양 치유를 통해서 서해안 시대를 우리 만세보령이 주도해서 일구고 간다는 그러한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보령 해저 터널의 개통이 올해 11월로 당초 예상보다 조금 앞당겨지면서 국도 77호선을 바탕으로 한 관광지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향후 서해안에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근 시군들도 함께 바빠졌습니다. 안면도 길목에 있는 서산시 간월도에는 5만 5천여 제곱미터 대규모 관광지가 개발됩니다. 지하 2층, 지상 19층 규모의 호텔과 리조트 시설 등은 5,900억 원이 투입돼 2024년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간월도와 간월암 사이 바다 위에는 110m 길이의 탐방로가 설치되고 전통 어로 방식인 독살 체험장이 2,400제곱미터 규모로 설치됩니다. 간월도 관광지 조성과 함께 부나무 역가척 사업,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 등등과 연계된다면 많은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공사를 시작해 11년 만에 개통되는 보령 해저 터널이 서해안 관광산업을 뒤바꿔 놓을 걸로 기대됩니다. TJB 최현우입니다.